안녕하세요. 해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분사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사는 뭐냐면 동사에다가 ing나 이렇게 ed를 붙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분사가 되는 거야. 이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걸 우리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고 하고, 동사에다가 뭘 붙이는 거? ed를 붙이는 걸 우리는 과거분사, 과거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사를 문제를 여러분, 답을 찾을 때 여러분, 저의 설명을 들으면 5초 안에 누구든지 답을 찾을 겁니다. 근데 5초 안에 답을 못 찾았다. 내 설명을 듣고. 그럼 딱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대가리에 똥이 들었어. 100%입니다. 나는 설명을 아주 잘했는데 여러분의 대가리에 똥이 들었어. 문제를 못 풀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분사 설명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분사는 말입니다. 동사에다 ed나 ing를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여러분, 이거 해석도 못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미친놈들이 아주 많더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의 문법 답을 찾으려면 해석이 돼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잖아. 그럼 뭐뭐 하고 있는이야. 해석하는 방법. 이거 적었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 적어놨잖아.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물. 말이 돼안 돼? 말이 돼안 돼? 말이 되죠. 자, 여기 봐봐. 여기 폭포가 있어, 이렇게. 그럼 막 물이 떨어져. 이건 막 떨어지잖아. 이거 떨어지고 있는 물이잖아. 그게 말이 되잖아. 그래서 이건 꽁표. 그럼 이건 뭐냐면, 핏빛. 동사에다 이들을 붙여놔서 핏빛, 쌍피, 피피, 국진, 똥,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피피는 여러분,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떨어진 물. 말이 돼안 돼? 말이 돼안 돼? 말이 돼안 돼? 말이 되잖아. 왜? 밑에는 뭐요? 위에는 떨어지고 있는 물, 밑에는 뭐요? 떨어진 물. 이런 말이 돼. 말이 된게 이것도 공표. 잘 봐봐요. 유진카야. 수리하고 있는 차야. 수리하고 있는 차. 말이 돼안 돼? 말이 탑니다, 선생님. 말이 되긴 개똥이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 봐봐. 사용하고 있는 차야. 이거 봐봐. 떨어지고 있는 물이야. 누가 떨어져? 누가 떨어져? 물이 떨어지잖아. 물이 떨어져.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차잖아. 사용하고 있어. 누가? 차가 사용해. 차가 어떻게 사용해? 안 돼. 그래서 사용되어진 차 이래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는 이해됐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 아멘! 이러면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 문장요. 수리하고 있는 차.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죠?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고 있는. 수리하고 있는 차. 말이 돼안 돼? 말이 돼안 돼? 안 돼요. 왜? 차가 수리하다. 이런 뜻이요. 수리하고 있는 차. 차가 수리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되어졌을지라도 아직까지 차는 누가 수리한다? 차는 누가 수리한다? 사람이 수리를 한다. 그래서 수리되어진 차 이래야 된다더라. 바킹 도그 월월월. 개 짓고 있는 개. 말이 안 돼. 맞습니다. 개는 짓고 있습니다. 에이? 사람도 짓는다고? 에이. 그래서 짖어진 개. 말이 돼안 돼. 안 돼. 짖어진 개는 어떤 개나요, 여러분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자, fixing radio. 수리하고 있는 radio. radio가 수리한다. 그러면 수리공들 다 굶어 죽겠죠?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리되어진 radio 이래야지 말이 된다. 할렐루야! 자, 둘러싸고 있는 마을. 여러분이 surround는 둘러싸다야. 동사에다 ing를 붙였지.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마을.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됩니다. 자, surrounded. 그러면 둘러싸여진 마을. 말이 될까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됩니다. 에이?
맞습니다. 말이 두 개다 됩니다. 어머, 쌤, 제 생각에 말이 안 되고 고양이인 것 같은데요. 제 이게 왜 말이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응? 이거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떤 무식한 새끼들이 이걸 버섯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버섯이야? 집이지, 집? 누가 봐도 집이구만. 자, 여러분, 집이 다섯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집은 뭐야? 둘러 싸여진 집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집네 개는 뭐야? 둘러 싸고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두개다 말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지금 이 분사가 여러분 명사 앞에 올때 나오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와. 명사 뒤에 여러분 분사가 오는 거. 즉 명사 뒤에 ing 쓸까요? PP 쓸까요? 라는 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더라 객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5초 몇 초? 5초. 5초면 이 문제 누구든지 풀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 봐봐요. 잘 봐봐. 이렇게 명사 뒤에 끊고 자 ED를 쓸까요? ING 쓸까요? 구별하는 문제인데 답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해석해볼 것도 없디. 전부 다 ING를 쓰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전치사가 나왔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는 천명구라고. 그런데 전치사가 나왔어. 자, 명사 뒤에 기준으로 딱 뒤를 봤더만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가 나왔으면 볼 것도 없이 PP를 쓴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return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위에 나오는 문장은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뭘 적어야 한다고? ing를 적어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을 때 말입니다.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ing,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으면 우리는 PP를 적으면 돼. 눈깔 있으면 누구든지 5초 안에 다 찾을 수가 있다니까? 어머, 쌤, 난못 찾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대가리에 똥이 들었어. 그럼 못 찾는 거야. 하나만 더. 못 찾는 인간들 또 있어. 뭐? 기본적으로 이거 뭐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면 이거 찾아 안 찾아? 못 찾아. 해석이 안 되면 어려워. 문장에 거부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때? 문법 문제를 풀려면 어쩐다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봐봐. 이 다시는 내가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봐봐. 이 문장이 이렇게 틀린 문장이거든. 그러면 왜 틀려? 왜 틀려?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잘 봐봐.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나는 받았다. 쓰여진 편지를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 그럼 맞을 것 같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받았어요. 영어로 쓰여진 편지야? 아니면 편지를 받았어? 영어로 쓰여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어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어떤 어순이 많다? 영어로 쓰여진 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즉, 이렇게 뒤에 수식어가 따라오면, 수식어구가 따라오면, 이렇게 수식어구가 따라오면, PP가 뒤로 가야 돼. PP가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말고, 요렇게 써야지 답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중학교 수준에서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중학교 수준 아니 즉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걸 안 물어봐요. 뭘만 딱 요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진짜로 5초 안에 이 문제를 풀수 없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풀기 전에 자 3번을 풀기 전에 3번 여기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요것이 답이다고 이렇게 답을 쓰는 거죠. 미친 새끼죠. 미친 새끼. 영어에 개념이 없는 새끼야. 왜? 영어에서는 여러분 주어 동사가 몇 개? 주어 동사가 몇 개? 하나씩만 나와야 돼. 근데 내가 금방 얘기해줬어 안 했어? 여기 동사가 있다고. 여기 동사 있잖아. 동사를 못 찾는 이는 봉사.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사 쓰면 돼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뭐예요? 답은 요거일까? 요거 써도 니는 미친놈 왜? 생각을 해봐. 이것도 examine 동사야, 동사. 그러니까 이걸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쓰면 니도 미친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답은 이것뿐이 없어, 이것뿐이. 엄청나게 쉽잖아. 어? 영어의 기본 개념이야. 영어에서 주어동사는 몇 개? 한 개. 주어동사는 몇 개? 한 개가 나와야 된다고. 자, 4번 갑니다. 자, 볼 것도 없다. 동사 나왔다. 명사 뒤에 분사 ing냐 ed를 쓸 것이냐. 어머나 쌤이 미친 새끼. 어머 쌤 나 미친 새끼 한번 대볼래요. 그럼 이거 써. 앞에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쓰면 된다는데요. 안 된다. 쌤 이것도 동사네요. 미친 새끼. 동사의 과거형하고 여러분 PP의 형태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럼 내가 그랬잖아. 쌤 이거 동사예요? PP예요?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뒤에 뭐가 나왔어?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어? 전치사!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PP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야? examined가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봐봅시다. 답자자. 명사 나왔다. 동사 있다. 자, 6번도 보자. 명사 나왔다. 동사 나왔다. 뒤에 전치사가 나왔다. 볼 것도 없이 PP. 뒤에 else라는 명사가 나왔다. 대명사가 나왔네. 볼 것도 없이 ing. 여러분, 5초 걸렸어? 안 걸렸어? 두 문제 푸는데? 엄마, 쌤이 두 문제 푸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해석이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해석을 잘하기 위하여? 개똥이나? 문법은 여러분, 문법 정답을 찾는 거야. 문법하고 영어 해석은 1도 상관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주의사항. 자, 여기서 주의사항 들어간다. 잘 들어봤어. 잘 들어봤어. 들어봐, 들어봐. 잘 들어봤어. 여러분 답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 이게 명사죠. 명사 대 끊고. 이거 명사 끊고. 여기 동사 남았네. 동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리 어이쿠. 자, 명사가 나왔다. 명사 뒤에 뭘 쓸까? 앞에 동사 있다. 티어. 동사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다. 그래서 뭐 톤 PP를 쓴다. 그 다음에 명사 나왔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동사 쓰면 니는 개새끼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ingpp 뭘?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플레잉 답이다. 이렇게 해석도 안 하고 풀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사항입니다. 뭐가? 뭐가? 이렇게야 너네 안 되려면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제가 이전에 가르쳐 준 대로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98%만 맞아. 2%는 틀릴 확률이 있어. 그런데 시험에는 다행스럽게도 98%만 나와. 나는 대가리에 똥이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설명으로 끝나. 이제 강의 덮어. 근데 나는 2%까지 아우 난 대가리에 똥이 안 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2%도 맞아 맞고 싶어. 그러면 엉덩이를 대. 그럼 내가 때려줄게. 잘 봐봐요. 여러분 이 sit은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는 을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즉 이 sit은 우리나라를 안 따야 안 따.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을을을 붙일 수 없는지. 나는 안 잤다. 그래 어디를 안 잤냐 이렇게 물어봐. 지금 내가 했던 게 말이 된다 그러면 대가리에 똥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틀렸어. 어디에 앉았냐 이래. 아 책상 위에 앉았다 이러지. 책상을 앉았다 의자를 앉았다 이러지 않는다니까. 의자 위에 앉았다 이렇게 을을로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 을을을 붙일 수가 없는 자동사는 여러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ing를 써야 돼. 즉 PP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 뒤에 을을이 붙일 수가 없는 자동사는 을을이 붙일 수가 없는 자동사는 무조건 PP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ing만 적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PP를 적으려면 기본적으로 뭐요?
을을 붙일 수가 있는 타동사 이래 이런 거 알아차렸다 그래 무엇을 알아차렸냐 나는 찢었다 그래 뭘 찢냐 눈을 확 찢어볼라 그럴 때 눈을 찢었다 이렇게 타동사 을을 붙일 수가 있는 게 타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동사만 PP를 써야 된다고 여러분 제 지금 말이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자동사를 설명을 해줄게. 내가 이 학생들한테 이 자동사를 설명하는데, 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친구, 대가리에 똥이 든 친구. 그 다음에 저학년들. 저학년들은 아무래도 이러면 한국말이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지금 목적어 을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와 모르겠으면 왕발기. 와우! 왕발기 부럽네요. 왕발기 이런 여러분 왕발기 동사 즉 왕래 발작 동사 오다 가다 도착하다 출발하다 이란 동사는 여러분 을르를 붙일 수가 없어. 알겠어요? 붙일 수가 없다고 잘 봐봐요. 나는 걸었다. 그래 무엇을 걸었냐? 그녀는 왔다. 무엇을 왔냐? 나는 돌았다. 뭐가 돌았냐? 대가리가 돌았어. 아따, 그건 대가리가, 이건 주어잖아. 을을이 아니잖아. 나는 도착했다. 어디를 도착했냐? 이렇게 왕래 발작 동사는 을을을 붙일 수가 없는 자동사기 때문에 PP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생 동사. 봐봐요. 발생하다요. 발생하다, 발생하다, 떠오르다, 발생하다. 이건 을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발생하다가 여러분, 목적어 을을이 필요하려면 발생시키다 이래야 돼. 근데 여기 있는 동사들은 여러분, 발생하다야. 발생시키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타이 죽다야. 나는 죽었다. 어? 이게 여러분, 을을이 필요하려면 죽이다가 돼야 돼. 그래서 키를 적어야 된단 말이야. 거짓말하다. 톡! 여러분, 이거 대화하다야, 대화하다. 대화를 하다. 그 자체로 목적어 을을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왕발기 동사는, 와우! 왕발기 동사는 수동. 수동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수동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수동태에서 이거 배우잖아. 그 다음에, 이러한 수동태를 쓸 수가 없는 자동사는 PP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동사를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씻은 자동사, 을르를 붙이면 안 된다. 앞에 동사가 있다. 동사 안 된다. 무조건 ing를 써야 된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앉아 있는 여자들이야. 그러면 앉아진 여자들이야. 무슨 둘다 되는 거예요. 그럼 몰라 나는. 어쨌든 이렇게 자동사는 쓰면 된다 안 된다. PP를 안 된다. Who is that lady? 그 숙녀는 누구냐?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교수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뭐요? 토크는 그 자체로서 이야기를 하다 이런 뜻이야. 앞에 동사 있어. 동사 쓰면 너는 미친놈. 어머 선생님 전 여잔데요? 그럼 니는 미친년. 그래서 동사를 쓰면 안 된다더라. 그다음에 자동사니까 자동사는 무조건 ed 쓰면 안 되니까 토킹.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누구냐 저 숙녀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되어진 숙녀야. 이야기 하고 있는 숙녀야. 해석상 말도 토킹이 말이 예쁘네. 볼까요? 이건 찢다야, 찢다. 무엇을 찢었냐? 타동사네?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목적어 없네? 전치사가 나왔네? 그게 답은 PP.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봐라. 그 옷들을, 어떤 옷? 찢고 있는 옷. 옷이 찢고 있대. 안 웃겨요, 여러분. 옷이 찢고 있대. 왜? 내가 옷을 찢고 있는데 저 옷이 먼저 찢고 있어버리네? 당황하셨어요? 옷이 먼저 찢으셔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톤을 적어야 돼. 그 남자, 이게 주어네.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왔네. 그럼 뒤에 뭐요? 사커라는 목적어인 명사가 있네. 자, is playing 쓰면 미친놈 아니면 미친년. 안 되겠죠? 왜?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뭘 적어야 될까요? 그 남자야. playing, 축구하고 있는 답이 당연히 play 잉을 대야 되겠네.
나는 지금까지 네가 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대가리에 똥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 여러분이, 여러분은 대가리에 똥이 들었을 확률도 있지만 여러분이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면 영어 문장 그 자체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 해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문법을 배워야지 해석이 쏙쏙쏙쏙 늘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요. 배운 문장을 실전 문제에 도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달아, 나 달기 싫은데. 달지 마, 이 새끼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즐거운 하루 되기 싫은데.